오늘 차량 K5 11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한 125,000km 뛴 차량이고요. K5 가솔린 터보 차량 2000cc입니다. 오늘 고객님도 한 2019년도에 저희 제품 장착을 하셨다가 쏘나타에, 옛날 구형 쏘나타에 장착을 하셨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갖고 차가 폐차시키고, 이 차를 중고로 구입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스타트 때 조금 굼뜨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고속주행할 때 차가 좀 이렇게 좀 노는 느낌이 난다, 유격이 좀 노는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하고 지금 상담을 통해서 견적은 지금 200만원 견적에 50% DC에서 100만원에 장착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50% DC를 하는 이유는, 기존 고객님들은 30%로 하고 있지만 이 고객님은 새 차로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30% DC가 아닌 50% DC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소비자분들, 뭐 어려운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돼서,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투자이다 보니까 또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고객님, 기존 고객님이시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 12월 말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50% DC 행사로 해서 지금 200견적에 100만원에 저희 제품 전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장착을 할 거고요. 차는 지금 저희가 타본 결과 상태는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거 좀 뜯어갖고 좀 보기 전에 1차적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작업 완료 후에 또 고객님하고 영상을 통해서 차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또 영상 찍으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 DC 행사 많은 좋은 기회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단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약은 좀 사전에 미리 해주셔야지 스케줄을 맞춰서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 택배로 보내서 자가장착하실 시에는 자가장착하시고 영상을 짧게 3-4분짜리로 사진 같은 걸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5만원을 리턴해주는 행사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서 다 자가장착이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자가장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행사로 앞으로 또 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배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장착 완료하고 나가는데 고객님 옆에 타시고 제가 일단 반 주행거리 한번 갔다가 사장님이 오시면서 운전 한번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만 얘기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솔린 차량 K5 가솔린 터보인데 저희 거 뭐 200만원 세팅해갖고 50% DC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제 내비게이션 소리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소리 돼요. 아 그래요? 이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나? 볼륨으로. 네.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거 제품 장착하시면 지금 한번 밟아볼게요. 살짝 밟았는데 이렇게 힘을 써요. 지금 세게 안 밟은 거거든요. 지금 잠깐 밟았어요. 제가 아까 장착 전에 한번 사장님이 저거 해가지고 제가 조금 타봤잖아요. 차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장님. 이제 엑셀 떼었는데 항속 조임도 좋아졌고, 이게 좀 이따가 저기 차 없을 때 제가 한번 밟아볼 테니까 배기 음도 바뀌어요. 소리가 고 RPM 차량들 타는 것처럼 배기음이 바뀝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60km 있으니까 그것도 재미들이면 또 많이 밟으면 연비는 또 그만큼 더 다운되는 거니까 그건 사장님 생각하시고. 어차피 사장님 뭐 한 3년 전에 저희 제품 다 장착하셔갖고 효과는 보였었으니까. 가속거리 좋아요, 가속거리. 좀 있다가 지금 덜 밟아도 그렇고 차 없을 때 밟으면 엔진에서 막 고RPM 소리가 납니다. 지금 잘 먹었어요, 저희. 좀 더 갈게요. 저 언덕 넘어서. 제가 엑셀 저 밑에서부터 뗐어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항속주행 길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살짝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 막힐 때도 예를 들어서 좀 천천히 가면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같이 그냥 좀 이렇게 밟아놨다가 뛰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도 속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계속 밟고 있는 거 같지 않잖아요. 지금 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항속주행 많이 이용하면 연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객님이 말씀이 좀 없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장님 옆에서 그냥 웃고만 계시니까 유턴해서 운전해 보세요. 여기 올라가서 유턴할 테니까. 오랜만에 저희 데이트 코스 풀코스, 저기 테스트 주행 코스하고 풀코스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고바위에서 좀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 언덕 되나요? 아, 예. 이 정도 되죠? 예. 여기서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지금 성인 2명 탔고, 사장님은 거의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언덕인데도 80km인데도 RPM은 2000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네. 힘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사장님이 짬났을 때 고속주행 한 번 더 하고 오면 그 힘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킥다운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무리 없이. 이 그랜저 2004대 타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CC가 네. 업이 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차가 사장님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고속으로 달릴 때 아마 쫙 깔려서 갈 거예요. 지금도 둘이 탔는데 노는 느낌이 없어요. 묵직하게 쫙 깔려서 가요. 라파 플러스 2가 또 그 역할을 합니다.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장님들의 그 고민거리 되는 것만큼만 저희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엑셀 띄고 하고 있네요. 여기가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엑셀 띄고 가도 저 밑에 빨간불이어서 내가 엑셀 띄고 가는 거거든요. 올리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돼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살짝만 밟아줬다. 지금 오늘 한 5, 60% 좋아지고요. 타면서 3, 40%도 좋아지니까 뭐 타면서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한 통 주시면 고맙고요. 일단 여기 내려가면서 한 50km나 60km 만들어 놓고 엑셀을 다 떼볼게요. 네. 이제 항속주행 이제 키로수가 원래는 이런 내리막을 만나도 엑셀을 떼어도 네. 그 속도가 저희가 뒤에 딱 당기는 것 같이 당기면서 속도가 쭉 줄거든요. 근데 오히려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속도로든 이런 일반 도로든 이런 내리막길을 만나면 앞과 차간거리와 유지하고 어느 정도 밟아준 다음에 엑셀을 떼고 그냥 가시라는 얘기예요. 뭐 사장님 보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면 180이든 뭐든 밟는다고 하시니까 연비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좀 하시면은 이거 엑셀 뛰자마자 막 차가 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엑셀 뛰기만 했는데 봐봐요. 좀 브레이크 잡았죠? 네. 뛰기만 했어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밟아줘요. 이게 지금 네, 반응이 빠르니까 이제 사장님이 타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운전 교대할게요. 자, 60에서 뗐어요.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올라가죠. 다 뗐잖아요, 발. 네. 70 가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만 이렇게 잡고. 그럼 저 위에서 여기까지가 한 500m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연료 안 떼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유턴해서 저 건너편에 차 세워드릴 테니까 사장님이 한번 운전해보세요. 사장님이 이거 1년 동안 운전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장님이 더 잘 알 거니까요.